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응정이에요. 수도 없이 듣는 게 음정이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듣는 게 음정인데, 음정을 그 조절하는 요인이 오카리나에서 뭐가 있을까요? 음정을 음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오카리나에 대한 줄 알았는데, 음정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뭘까요? 생각나는데 그냥 호흡. 호흡인데 어떤 호흡이죠? 호흡의 뭐죠? 호흡의 세기. 자, 세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뭐? 양. 호흡의 양이 나왔어요. 구멍? 거리. 자,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음정에 관해서 정확한 피치. 피치인데? 음질량.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텅은 좀 아닌 것 같고. 음지? 각도, 각도. 아, 악기 각도입니다. 영향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건 조금 아마 영향이 조금 적을 건데, 한 개 더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밀도예요. 밀도. 밀도가 뭔지는 아시죠? 요만한 데에다가, 이거랑, 이거랑 밀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차에 아마 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호흡이라는 게 어떤 영향이냐면 처음에 구멍이 나왔어요. 구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카리나는 구멍이 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악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덮어서 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람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죠? 바람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인데, 한 가지 예로 본다면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쪼르륵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더 멀리 보내려면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호수의 구멍을 좁혀가지고 이놈이 물줄기를 더 멀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오카리나 친다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구멍을 우리가 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죠? 물을 많이 틀어야 돼. 많이 틀어야 돼. 호흡이에요. 이게 호흡이에요. 우리 호흡을 더 내주면은 이 물줄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음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도는, 레는, 미는, 파는, 솔, 라, 시, 도. 호흡의 빠르기, 양에 대해서 이게 음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도. 도는 호흡이 이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호흡의 양이. 이만큼만 있으면 도 소리가 나요. 저음도. 높은 도는 호흡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호흡 차이가 많이 나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면은 다르게 설명하는 호흡이 땅, 땅, 띵, 빵, 빵, 빵.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해되세요? 오카리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 밖에는 음정 조절이 가능하지. 왜? 치구도 막 이렇게 입으로 물고 붙기 때문에 이 치구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플룻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을 이렇게 좁히면서 바람의 세기를 빠르게 하면서 피치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오카리나는 음정이 이 호흡의 양으로 조정이 되는데 세기하고 양하고 달라요. 호흡의 양은 빠르기로 보셔야 돼요. 빠르기. 바람의 속도. 속도 빠르기로 보세요. 빠르기. 좀 이해가 되세요? 빠르기로 보세요. 물이 이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여기서 물을 뜯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놈 저희끼리 압력을 줘가지고 더 멀리 가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걸 세게 튼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우리나라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물을 더 많이 튼다. 더 많이, 시간 안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흡을 세게 해! 라고 하면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냐면은 힘만 주는 거예요. 바람은 한 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세게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많이 나거든요. 세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많이 줄 때는 도부터 도까지 갈 때 으악 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바람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를 빨리 주는 거예요. 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내가 세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높은 도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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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라, 도, 솔 해서 이 빠르기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도, 미, 도, 파 해볼게요. 짧게 한번 잡으시고요. 도부터 갑니다. 알토시로 할게요. 도, 레, 도, 미, 도, 파, 센, 도, 레, 도, 미, 도, 파. 기억하세요. 도, 솔, 도, 바른 양, 라, 도, 시, 도, 파. 그 다음에 도라 도도시 조금 더 빨리 하면 도도도레도미도파 시작 땅땅도미도파도솔 이만큼의 우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올라갈 때에는 비교적 수월해요. 음악은요 이게 멜로디가 상향하면은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인데 양이 호흡 양이 많아지면 소리가 커져요. 커지면서 피치도 사실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를 불 때는 소리가 어떻다? 작다. 소리가 작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호흡 양이 많이 들어가면서 디크레센도 크레센도가 안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카리나의 점은 호흡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소리도 가장 작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높은 도는 크잖아요. 그 소프라노 SC키를 생각하면 확인이 들어가요. 고음은 막 기가 찢어질 정도 팍 하고 가는데 점은 도레도미도파도솔도라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음량도 크질 수 있어요. 음량도 고음으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음으로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지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저음을 불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찝찝해요. 그러면 호흡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저음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도미레파미솔 3도씩 부르십니다. 도미레파미솔 시작. 도미레파미솔파라솔시라도시레 도까지 컷. 그 다음 도라시솔 도라디담다 레시 도에서 지금 어떤 분들은 도의 음정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도의 피치가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피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피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빰빰땜빰빰빰빰빰 하고 했어요. 잘했어요. 빰빰빰빰바바바바 뭔가 이상하게 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피치를 잡기 위해서 저음 부분에서는 받쳐줘야 돼요. 여기서는 호흡의 양을 더 세게 해서 충분히 높여줬다면은 내려가면서는 호흡을 줄이면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도라시솔라파솔미파레미도레시도 하고 음정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도라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라솔바미레도 도시라솔바미레도 도시라 솔파미레도 하고 받쳐줘요. 받치는 힘이 있어요. 이걸 호흡을 받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아까지도 혹시 시라는 두 번째 시라 혀를 대면서 둠둠. 특히나 그 저음 부분들은 혀를 살짝 대줘가지고 음정을 더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잡으면서 받쳐주는 거죠. 이런 이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피치가 다 맛이 갑니다. 그래서 피치를 정확하기 위해서, 음정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 저음 부분에서 내가 말리고 잡아줘야 되고, 고음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자, 고음이니까 냅다 질러야지. 달라 와, 그리고 시원하다고 지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정에 맞는 호흡을 줘가지고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급 조절이라고 표현해요. 왕급 조절. 이 호흡에 대해서 왕급 조절이 안 되면은 이게 도약이 심한 곡들은 카프가 안 돼요. 그리고 앙상블 같은 경우도 절대로 피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고음에서는 많이 주되 그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음에 내려갈 때는 호흡이 작아지면서 받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왕급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피치. 모든 음악을 연주하면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같아요. 습관. 습관은 뭐죠?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지만 그것들을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그 물건들을 이뤄내는 거죠. 핸드폰 문자 낼 때 보지도 않고 다가가쳐도 잘하는 그게 또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겠고요. 맨날 칼로 시칼로 쓸고 뭐 이런 것, 집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건데, 이 피치도 습관처럼 돼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 피치 못 고쳐요. 그래서 합정역 5분출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디따 미미파미 딴딴딴딴 하고 저는 벌써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거든요. 이게 습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습관을 이게 왜 우리가 오카리나를 그냥 바꾸냐면요,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내가 근데 생각하고 브레이크 밟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습관적으로 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악셀에서 출발하면 악셀에서 자연스럽게 밟으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 가질 수 있고 속도감을 느끼고 하면서 습관처럼 모든 걸 하는데, 오카리나는 안 그래요. 왜? 자동차는 이 습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차선을 벗어나죠. 죽어요. 횡단보도 사람 있는데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 사람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의 습관은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걸 조심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운전대 붙들고 막 땀 비비지르면서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한 손 뭐 가지고도 운전을 한다는 거죠. 오카리나는 음정 잘못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차선을 벗어나나요? 사람을 치나요? 누가 와가지고 너 음정 벗어났잖아 하면서 막 아무나 가면서 다들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마추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연주하는 음악은요, 내가 연주하면 항상 내가요. 이 악기 부면은 악기가 머릿속을 울리면서 귀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부는 악기 소리하고 내가 부는 악기를 이 사람이 듣는 소리하고 달라요. 그럼 아까 얘기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연주한, 제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1년, 2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10만, 15만씩 듣고 레슨을 받았지만 같은 얘기를 2년 동안 들어요. 돈 주고 갔는데 왜 같은 얘기를 또 하시지? 돈 주고 갔는데 또 왜 같은 얘기를 하시지? 하고 2년, 3년이 지났어요. 해결이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 그 맨날 하고 한 달 동안 갔는데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못 고쳐요. 자꾸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내가 자꾸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가 이 음정에 맞춰야지 하고 피치 조절을 계속해서 노력한 하나만은 다 피치 조절을 다 하거든요. 라레 도레도라 솔라 솔파 솔라 라레 디레니 다디라 다다 피치 조절을 하는 만큼 다 해요. 라레 디레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다디디디디 다디다다 라 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기분이 좋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계속 생각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습관적으로 그게 다 만들어져야 돼. 그걸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다 그래야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걸 의식해서 보다 보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음식이 억수로 좋아져요. 요 있잖아요. 내가 하도 머락하니까 피지 억수로 좋아졌어요. 맞죠? 어.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습관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크게 표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단이 이렇게 되거든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호흡은 많이 안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도레미 파솔라시 다데디다다디다디다디다디다 다다디다다다디다다디 이 정도 선에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쓰는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계단이 약간 미세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섬세하게 음악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호흡의 양하고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각도예요. 음정을 잘 잡으려면 각도를 쓰셔야 돼요. 악기 제작자가 여러 명인데 어떤 분은 이게 코고 입이에요. 입이고 이게 악기라 칩시다. 이렇게 음정을 A 442Hz에 맞췄어요. 보통 442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 중에 좀 피치가 높은 걸 원하시는 사람들은 443, 444의 A를 맞추기도 해요. 일부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악이 피치가 올라가면서 사람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42를 씁니다. 주파수죠. 진동기수. 그래서 악기를 제작자가 이렇게 불면서 피치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자가 악기를 이렇게 불면서 피치를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제작자가 악기를 이렇게 불면서 피치를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 악기가 불 때에는 이 각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제작자가 남자다. 아주 과격하다. 아주 부드럽다. 여자다. 아주 여리여리하다. 호흡 넣는 방법이 똑같아도 다르겠어요. 그래서 악기는 호흡이 다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피치 맞추는 제작자가 거기에 맞게끔 피치를 자기 보는 방법으로 피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악기를 사기 때문에 물론 제작자도 많은 사람들이 부는 정도의 호흡량과 각도를 조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배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주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피치가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악기 각도가 내려가면 음정이 떨어집니다. 악기가 올라가면 피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악기가 이렇게 있어요. 악기하고 사람의 각도가 90도죠. 악기를 올리면은 90도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겠죠. 악기를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상황은 피치가 내려가고 요 상황은 피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게으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직각인데 고음으로 갈수록 딱딱딱딱딱 올리면은 악기가 피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흡이 적게 쓰는 거예요. 그죠? 고음할 때 아무리 힘을 줘도 피치가 안 올라가요 하는 사람들은 이 각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불러도 저는 피치가 안 올라가요. 그럼 악기를 올리셔야 돼요. 자, 악기를 올리는 게 나는 영 불편하다. 팔 올리는 게 너무 좀 촌스럽고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턱을 당겨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뒤로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극대화시킨다면 이렇게 되죠. 이 상황은 이 상황과 똑같죠. 이 상황에서 턱만 당기면은 각도가 자연스럽게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다가 꺾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모든 방법들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목이 목을 열고 한다는 그건 이제 사모 밀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조금 하시면은 고음이 편하게 날 수가 있어요. 고음도 편하게 날 수. 그다음 밀도 부분은 입안의 공간을 확 열어주면서 여기 압을 확 높여줘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공기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하다가 입안 벌려주게 입안.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악기가 허스키한 소리 나는 게 있죠. 그건 밀도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허스키한 소리 나는 악기. 악기 자체도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악기도 있지만 악기는 다른 사람이 이 악기 불 땐 그런 소리 안 나는데 내가 이 악기를 불면 허스키한 소리가 나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밀도가 차게 되면은 무거운 호흡을 주게 되거든요. 무거운 호흡을 주게 되면 고음이 뒤집히지 않고 와 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허스키한 소리보다는 좀 더 좋은 소리가 나요. 좀 더 이렇게 모인 소리. 그래서 이 턱을 열면서 입안의 공간을 고음에서는 좀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입으로 쑥 들어오는 경우도 돼요. 하면서 악기가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사실 조금 있기도 하고 악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밀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조금 하셔도 사실 이런 것들은 고음에서 약간 팁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나는 이렇게 다 필요해서 호흡으로 다 해결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아까 수도꼭지가 있었잖아요. 수도꼭지 계속 수도꼭지만 틀면 힘들어요. 우리가 이 각도를 통해서 피치를 한 30%만 힘을 들어주면 이 호흡이 70%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 맨날 쓰기는 힘들거든요. 호흡이 또 모자라고 이러면 호흡도 쓰기 힘드니까 호흡을 조금 더 적게 쓰면서 각도를 통해서 피치를 약간 더 업혀주면서 이것들이 조금 융합을 시켜가지고 서로 간의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힘의 분배를 한다는 거죠. 호흡만 하면 호흡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음에서 이렇게 목을 열고 하신다고 우리 얘기 많이 수업 시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랭 중력 하다 보니까 저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저음이 많은데 저음 때도 이렇게 목을 열고 할 수 있나요? 저음 때는 목을 그렇게 열진 않아요. 열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많이 버리죠. 호흡을 목까지를 필요는 없고 목까지를 필요는 없고 근데 웬만하면 목을 열고 분다는 느낌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경험상으로는 제가 악기 불면서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이 소리가 나거든요. 턱에 가수 하시는 가수들도 아실 거예요. 턱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절대 하지 마. 턱에 문제, 네. 몸에 문제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못 고치고 그런 소리가 나요. 엄마 소리가 나요. 근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목에서 열고 이게 턱을 밑으로 빼서 부는 거거든요. 왜 웃기지? 턱을 열고 네, 너무 과하게 열지 마세요. 이게 밑으로 내려서 완전 목을 열고 부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게 밀도라고 해서 이게 완전 열고 부는 상태라서 웬만해서는 닫고 턱 닫고 부는 여러 가지 장난점이 있는데 목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좋기는 좋은 바람이 나오겠네요. 제대로만 하면 괜찮대요. 이제 합창할 때도 이거 목을 많이 여기세요. 열고 부기고 노래를 하죠. 근데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안 돼요. 차가운 바람은 약간 허스키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따뜻한 바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목 열다가 딱딱 소리 나면 그만 드세요. 큰일 나요. 또 질문 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운동을 누군가가 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녹음을 해서 내가 들으면 나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선생님 정말 녹음하니까 희한하더라. 그거 정말 이 음정이라는 것은요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귀가 열려요. 네, 만족으로 귀가 열려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듣고 자꾸 캐내다 보면은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아는 만큼 들려요. 내가 알고 내가 인지하는 만큼 들리고 그 위에 것은 사실 잘 안 들려요. 근데 가령 음정을 내가 연주해서 녹음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음정을 툭 던져보세요. 이거 음정 괜찮은 것 같아?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들리겠죠. 네.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이름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해보셔도 되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오카리나 아니고 바이올린이나 뭐 다른 악기들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다 들어요. 그건 음악적인 거예요. 1년 전에 동영상 우리 그랬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아이고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피치가 변하기 시작해요. 왜? 네. 내가 틀린 걸 아니까 네. 더 언제 바람을 더 죽이기 시작하죠.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차선을 벗어나서 내가 틀린 걸 아는데 음악은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게 표현이 안 돼요. 듣고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선을 만들거든요. 형상 음정은 요만큼이야 이만큼 내 안의 감각들을 만들어서 기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들으셔요. 소리 그냥 툭툭 내는 거 막 이런 거 막 기억을 다 그래서 듣는 말은 할수록 허리나가 싫어지게 되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이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